안녕하세요. 영희살롱의 영롱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예고해드렸던 더젤의 모던 라인, 차분한 스킨톤 혹은 누드톤이라고 할수 있는 이 컬러들로 네일 아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내주신 진주 파츠들 이용해서 네일 아트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를 시작하기 전에 모던 베이징 라인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상 아래에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할 테니까 그곳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 네 가지는 이렇게 스킨톤에 가장 가까운 그런 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색상은 회색에 아주 약간의 베이지가 섞인 듯한 그런 그레이 색이에요. 점도는 살짝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 라인들이 전체적으로 흰기가 많이 섞여 있는 라인들이기 때문에 젤의 점도가 묽다, 꾸덕하다로 따지기보다는 뭔가 쫀득한 그런 질감은 아니지만 크리미한 색상 자체도 이렇게 흰색이 많이 섞였기 때문에 좀 탁한 느낌이 들수 있는 투명한 느낌은 아니죠. 이런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색상은 베이지 톤의 색상 중에 가장 밝은 모던 세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밝은 색이 좀 브러쉬 결을 보기 좋기 때문에 이 색상으로 한번 손톱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발색 한번 보시면 브러쉬 결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발림은 아주 부드럽게 되는 편이에요. 제가 끝까지 완전히 바르진 않을게요. 손톱이 지금 많이 자란 상태라서 젤이 발라져 있는 그 정도까지만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잘 발리고 뭐 뻑뻑하게 발린다는 그런 느낌은 없었고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컬러들은 손톱에 이런 굵고 살짝 울퉁불퉁한 면이 있다든지 세로줄이 좀 눈에 확 띈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더 부각시킬 수 있거든요. 큐어링하고 투콧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콧을 발라주었습니다. 꼭 큐어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발라봤습니다. 컬러는 뭐 거의 동일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색상을 전부 발라봤습니다. 전부 투콧식에서 한 가지 컬러를 광탑과 매트탑으로 나눠서 발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던 포슬린. 거의 비슷하게 표현이 됐어요. 한 3코 정도 하면 이런 색상이 나올 것 같아요. 모던 쉐먼, 광탑과 매트탑. 쉐먼보다 더 진한 색상의 모던 텐 색상입니다. 좀더 차분한 느낌으로 하실 때는 이 색상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색상은 모던 로지입니다. 밝은 파스텔톤 핑크인데 채도가 빠진 그런 색상이고요. 이 색상은 모던 마르살라 컬러입니다. 모던 로지보다 좀더 어두운 톤의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케이스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편하게 뚜껑 도망가지 않게끔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진주 라인인데 파츠는 총 12가지가 들어 있고, 반은 진주, 반은 이런 금속 라인. 금속 라인이지만 진주가 같이 있는 이런 파츠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큰 거, 그리고 그 다음 큰 거는 이렇게 커브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연습을 하느라 지금 하나를 사용해서 4개밖에 없는데, 5개 들어가 있고, 사이즈 한번 보시고요. 지금 가장 큰 사이즈와 그 다음 사이즈예요. 커브가 들어있는 두 사이즈, 하나, 둘, 세 번째 크기.
네 번째 크기 이렇게 크기가 나눠지는데 가장 큰 것과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같은 색상이고 미생 라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좀 더 밝은 백색에 더 가까운 그렇게 두 가지 컬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모던 쉐몬과 마르살라 컬러 사용하도록 할게요. 위로 컬러를 계속 쌓아줄 거기 때문에 이제 브러쉬 결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양 조절이 안 돼서 어느 한 곳에 너무 뭉치지 않게끔만 그렇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던 마르살라 컬러를 아주 적은 양 쓸 거기 때문에 거의 브러쉬에 있는 양을 다 덜어내주세요. 완전히 덜어내주신 다음에 큐티클 쪽에 큐티클로 너무 푹 찍지 마시고 살짝 아래에서 위로 살짝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모던 쉐먼 컬러로 아래쪽 얇게 발라주도록 할게요. 양이 많지 않게 발라주세요. 경계 부분까지 발라준 다음 브러쉬에 젤이 좀 묻어있을 수 있으니까 닦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러쉬는 플랫 브러쉬 사용하도록 할게요. 화홍 플랫 이렇게 조금 좁으면서 긴 브러쉬인데 사용하시기 전에 베이스 젤이나 아니면 클리어 젤 덜어서 조금 뻣뻣해진 브러쉬 부드럽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표면은 닦아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계 부분을 그냥 이 브러쉬 끝 있잖아요. 이 끝으로 그냥 톡톡톡 쳐주도록 할게요. 경계 부분을 톡톡톡 살짝 마르살라 컬러를 아래로 끌고 내려오는 느낌으로 그냥 살짝 톡톡톡톡톡톡톡 꾹 누르는 게 아니라 끝으로 경계만 조금 부드러워 보일 수 있게 경계만 조금 부드러워 보일 수 있게 톡톡톡톡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아랫부분 이 부분 또 경계가 조금 생겼죠. 이렇게 두 컬러가 만나는 부분을 다시 톡톡톡톡 세게 누르시면 컬러가 그냥 다 닦여져 내려가니까 경계를 좀 없앤다는 느낌으로만 톡톡톡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완전히 자연스럽진 않지만 여러 단계를 거칠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큐어. 이제 다시 똑같이 컬러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브러쉬는 사용하시기 전에 항상 표면을 잘 닦아주신 다음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힘을 주지 않고 손톱과 거의 수평이 될 수 있게끔 거의 이런 식으로 수평이 될 수 있게끔 힘을 주지 말고 가볍게 쓱 내리도록 할게요. 좀 스친다는 느낌 그냥 스치듯이 쓱 제가 너무 많이 닦아내버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결이 이렇게 남았거든요. 결이 남아있는 부분은 한번 반대쪽도 한번 이렇게 하면은 결이 사라집니다. 다시 큐어.
스펀지를 사용하면은 더 편하긴 하지만 또 다양한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마르살라 컬러를 한 번 더 발라주도록 할게요. 지금 이 중간 단계는 이 중간 단계가 지금 좀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어서 이 윗부분을 마르살라 컬러 쪽만 조금 터치를 해도 경계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컬러를 여러 번 발라주고 쓸어내리고 하면서 좀 울퉁불퉁해졌어요. 표면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클리어 젤을 바르면 싹 감춰집니다. 스피드 빌더 바르도록 할게요. 이번에 빌더는 너무 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양을 조금 넉넉하게 오버레이 한다는 느낌으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이 훨씬 매끄러워졌죠. 그라데이션한 부분도 훨씬 자연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30초 큐어하도록 할게요. 이제 미경화 젤 닦고 탑젤만 바르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픽탑 바르도록 할게요. 1분 큐어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린 중지와 엄지와 소지까지 완성을 했고요. 이제 엄지와 약지는 파츠로 포인트를 줘보도록 할게요. 마르살라 컬러 사용하도록 할게요. 투코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큐어 30초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엄지와 약지까지 마르살라 투콧을 진행했고요. 미경화 젤은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일글루 사용해서 파츠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붙여줬고 글루 드라이어 있으신 분은 드라이어 뿌리시면 되고 저는 이대로 좀 말려주도록 할게요. 이제 클리어 젤로 오버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클리어 젤 바르실 때 파츠 위에까지 다 발라주시면 돼요. 이런 진주 같은 것들은 특히 잘 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클리어 젤로 덮어주세요. 틈새에 전부 꼼꼼하게 젤을 발라주시면 되는데 조금 주의하실 점이 너무 두껍게 이렇게 층을 없애버릴 정도로 두껍게 클리어 젤을 바르시면 또 파츠의 매력이 반감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바르시되 이런 곳에 클리어 젤이 너무 이렇게 두껍게 뭉쳐져 있지 않게끔 발라주시면 됩니다. 화홍의 라이너 0번 56호 이렇게 젤을 올려주시는데 지금 이렇게 좀 두껍게 올라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너무 두껍지 않게 틈은 메꿔주지만 너무 좀 둔해 보이지 않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 날카로울 수 있으니까 날카롭지 않게 잘 채워주세요.
네, 1분 큐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왈롭스키 스톤 위쪽은 피해서 클리어 젤 발라주도록 할게요. 너무 작아서 사실 뭐 크게 티가 안 난다 하시면 그냥 다 덮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수화 빛을 조금 더 내고 싶다 하시면 수화 위쪽은 젤을 안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수화 위쪽은 피해서 역시 1분 큐어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탑젤까지 발라줬고요. 1분 큐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손톱에 올리면 이런 느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모던 포슬린 색상을 전체적으로 바르고 피컵네일에 있던 진주, 제가 가지고 있던 실버 반불차, 그리고 매트탑으로 마무리해서 이런 아트도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겨울에 따뜻한 스웨터에 이런 식으로 네일아트 연출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모던 텐 색상을 전체적으로 2코씩 바르고 유광으로 마무리를 해봤고요. 집에 있는 이런 파츠들만 사용을 해서 한번 귀엽게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무난하게 하기 좋은 이런 아트도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차분한 색상, 부드럽고 차분한 색상을 이용해서 파츠로 포인트를 준 웨딩 네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예쁜 아트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